몇해전 생리대 살 돈이 없던 한 청소년이 신발 깔창으로 대신했던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 기억하시나요? 이게 알려지면서 이후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게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좋은 정책인데 이를 꺼리는 학생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란 낙인 때문인데요. 내년부터 경기도에선 달라지게 될것 같습니다. 최지영 기자 리포트 보시죠.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편의점.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고르고 있습니다. 매달 11,000원씩 석 달치를 시청에서 자신이 쓰는 지역 화폐로 일정 날짜에 자동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사비 들 일이 없습니다. 지원해주시는 지원금이랑 구매하는 장소도 편의점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서 저와 제 친구들 모두 잘 쓰고 있습니다. 여주 시민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만 11살부터 18살까지 여성이면 누구나 매달 11,000원씩 한해 13만 2천원어치를 지원받습니다. 다른 건못 사고 생리용품만 결제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 매달 공짜로 시에서 생리대를 대주는 셈입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것 같고 창피해서 잘못 살아갔는데 지금은 지역 화폐가 생기고 나서 더 편하고 눈치 보지 않고 갈수 있어서 좋아요. 현재 정부에서 생활형 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생리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낙인 효과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차별로 꺼리거나 상처를 받는 학생들이 있어 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참 좋고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라는 그런 거는 좋은데 아이들이 그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처음부터 사용할 때 그런 차별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용률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여주시에 이런 무상 생리대 보편 지원 사업이 그래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채택했습니다. 내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도 전체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차별 없이 균등하게 월 11,000원, 연 13만 2천원의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여주시의 모범 사례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광역 최초로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여성 청소년은 모두 2만 4천여 명. 도 전체 여성 청소년 51만 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8만 6천 명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